한국무역협회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강관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국산 파이프와 튜브 등 강관 제품은 미국 수입 시장의 20%를 차지하며 1위에 오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내 강관 제품의 전체 수출액 27억 달러 가운데 60%인 16달러어치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강관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